아이들.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이 잘 나오면 아이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신 시험은 학습자 자신의 노력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내신 성적을 올리는 성실한 경험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신 관리에 대한 관심이 왜 갑자기 강조되는 걸까요? 눈높이 스쿨 국어가 출시된 배경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현행 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되어 있지만 개정된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과정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늘린 거죠. 교육부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받게 된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100% 서술형 문제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적응도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눈높이 스쿨 국어가 출시된 배경 두 번째는 대입 전형 중에서 수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교협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작년 4월에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73.7%입니다. 이제 10명 중 7명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죠. 수시의 기본은 학교 생활입니다. 성실하게 내신 관리해야 합니다. 수능도 중요하지만 내신 관리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높이 스쿨 국어가 출시된 배경 세 번째. 2017학년도 수능을 치러보니 국어의 변별력이 무척 커졌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 1등급 학생들 성적이 지난해보다 원점수 기준 1점에서 4점씩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 영어, 수학, 가형 모두 3점씩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어와 수학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죠. 어려웠던 수능이었던 만큼 국어, 영어, 수학 영역 만점자 비율은 모두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어는 단기간에 점수가 상승하는 과목이 아니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도구 과목이므로 국어 공부는 일찍 시작해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내신을 관리하고 단기간에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줄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계 최초로 출시된 국어 교과서 중심의 학습지가 바로 눈높이 스쿨 국어입니다. 장기적인 국어 공부와 사고력을 잡아주는 것이 눈높이 국어였다면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따라가면서 단원평가와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등 다양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습지가 바로 눈높이 스쿨 국어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죠.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에서는 한글 교육이 강화되고 독서 교육이 강화되며 연극 교육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27시간이었던 1학년 1학기 한글 교육 시간은 6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초 1, 2학년 국어활동 교과서는 한글 읽기, 쓰기 활동 등을 강화한 워크북 형태로 개발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글 공부 시간이 많으니 한글 공부는 학교 가서 시키겠다는 어머니들 있겠죠?
한글 교육의 가장 적기는 아이가 글자에 관심을 보이고 단어를 보고 추측할 때입니다. 빨리 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라면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는 언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독서 교육도 강조되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매학기 수업시간에 책 한 권씩 읽기입니다. 수업시간에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깊이 있게 읽는 이런 독서를 슬로우 리딩이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독서는 사고의 힘을 길러줍니다. 바뀌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연극 교육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연극은 책을, 글을 오롯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연극을 하면 책이나 글에서 보았던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국어 교과목에 체험 중심의 연극 단원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어가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어란 통합적 국어 능력과 내신,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니즈는 어떨까요? 먼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75.5%가 가정에서 문제집 및 참고서로 국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가 이 참고서 학습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51%가 학습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31%가 교재 내용을 혼자 학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국어 내신 대비 학습에 대한 니즈는 높은 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내신 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제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대교는 업계 최초로 학교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국어 교과서 중심 학습지 눈높이 스쿨 국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눈높이 스쿨 국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회원과 학부모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눈높이 교사입니다.